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컴퓨터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전쟁과 컴퓨터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번 전쟁은 이 많은 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모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 종군 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실시간으로 이 전쟁의 참혹함을 FHD 화질로 아주 자세히 보고 있는데, 근데 제가 이번 전쟁에 이 유난히 눈길이 가는 부분이 뭐였냐면은, 사실 이 예전 전쟁만 해도 이 1910년도에 일어난 이 1차 세계 대전만 하더라도 이 화학의 잔치라고 많이들 얘기하죠. 이 화약, 이 TNT의 원료가 되는 이 질산을 이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나왔고, 이 염소를 무기화한 이 염소가스, 머스터드 가스 등 이 별 독가스들이 난무했고, 그로부터 이제 20여 년, 이 지난 1940년대 세계 2차 세계 대전에서는 이 물리와 수학의 잔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. 이때는 입자 물리학의 발전으로 이 제트 엔진이 달린 이 전투기들, 폭격기들이 날아다니고, 이 기상 물리학자들이 이 전파라는 기술을 이 군사적으로 한번 이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전파를 쏘고 돌아오는 걸 분석을 해가지고 적의 항공기를 이제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활약을 한 전쟁이었어요. 이 컴퓨터 공학은 이때쯤 뭐 했냐? 라고 하시면 이제 사실 이때는 뭐 눈에 띄었다기 보다는 뒤에서 안 보이게 활약을 했었는데, 사실 이때는 이 정식 컴퓨터였다기 보다는 적의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, 요 정도. 더 나아가서는 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 중에 하나인 폰 노이만이 이 핵폭발을 시뮬레이션 할 때 사용했던 기계 정도로 이 평가를 받았어요.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이 본격 이 컴퓨터라고 불릴 수 있는 기계들이 등장을 했고, 이 살짝 이곳저곳 이 피처링을 넣으면서 당당히 국제 세계 무대에 데뷔하였다. 그리고 저는 이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을 바라보면서, 물론 이번 전쟁이 1, 2차 세계대전 같이 뭐 아주 큰 전쟁은 아니지만 1차 전쟁이 화학, 2차 전쟁이 이 물리와 수학이었다면은 이번 전쟁은 이 컴퓨터 공학이 활약한 전쟁이다 라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평가를 한다 이거죠. 그 이유는 이제 이거를 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, 바로 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이 트위터 차단, 이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차단, 구글, 유튜브 차단, 바로 답 나왔죠. 이 컴퓨터 공학자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전쟁이다. 혹시 그러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. 아마 없으실 확률이 높은데, 감옥. 아니 건희님, 응? 화학과 물리는 뭐 가스니 뭐 레이더니 하는데 인스타 차단이 웬 말이냐, 영상 내리시죠 하실 텐데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이런 SNS 같은 거는 이 컴퓨터 공학의 부산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주커버그가 그 PHP 코딩으로 그 페이스북 다 아시죠?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군인들은 이 전쟁을 피부로 느끼겠지만, 이 전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합니다. 사실 러시아 사람들은 이 전쟁이 난 걸 모르고 그냥 군사작전 중인 걸로 믿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. 근데 뭐 화학이니 물리학이니 뭐 이 사람들한테 중요합니까? 이 확전의 위험 때문에 러시아에게 아무런 이 공격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컴퓨터 공학은 이 러시아를 향해서 지금 맹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. 러시아 사람들 중에 이 자신이 가진 이 루블화가 폭락을 하든, 뭐 국가가 뭐 디폴트가 나든, 뭐 인스타그램에 내 셀카 못 올리는 건 그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아니 그 SNS를 금지했을 때 올 수 있는 우울, 불안, 충동성, 공격성이 늘어난다고 하는 이 금창민 연구원님이 뭐 논문을 대충 쓰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아니 루블화 금리가 뭐 20%가 넘어가지고 내가 뭐 1억 대출했을 때 한 달 이자가 200만원이 나오든, 내가 뭐 10억짜리 저기 뭐 러시아 뭐 수도의 아파트 한번 사보려다가 70% 대출을 받았다가 이 대출 이자만 월 1400만원이 나오든 알 게 뭐냐는 거예요.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그 해시태그 OOTD, 이 선팔마팔 해시태그를 못 따는데 그 못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사실 이 지금 전황이 제 짧은 식견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사실상 화학 물리보다 더 센 공격을 퍼붓고 있다. 제가 분석했을 때 페이스북, 트위터, 유튜브, 인스타그램 등 이 서비스들의 중단이 거의 러시아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뭐 미사일 떨어진 거랑 다를 바 없이 뭐 저릿저릿하겠죠? 이거뿐이겠습니까? 플레이스테이션 금지, 응 그란투리스모 못하죠? 블리자드 금지, 응 디아블로2 매피 앵벌 못하죠? 피파 금지, 유비소프트, 에픽게임즈 금지, 이게 돌아버리는 겁니다. 또 IT 인프라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들, 뭐 러시아에서 서버 시장 점유율 1위인 IBM, 델, 오라클도 서비스와 판매 중지, 웹서버 하면 빠질 수 없는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규 가입 중단. 야, 분명히 러시아는
이 제3국이 전쟁에 개입한다고 하면은 이 즉각 보복한다고 했는데, 야 이거 개입한 것 같긴 한데, 그 아니 유튜브를 못 보는 게 그 미사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? 미사일 쏜 건 아닌데, 그 물리적인 공격은 아닌데, 야 실제 들어오는 이 심리적 데미지는 이 세인트 제블린보다 더 강력한 것 같긴 한데, 야 이게 개입인가 이게 보복을 해야 되나 이게 애매한 위치여가지고, 이 컴퓨터 공학은 이런 애매한 위치에서 포지셔닝을 하고 러시아에게 이 맹공을 퍼붓고 있다. 근데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난리가 났어요. 그래서 러시아는 이에 대한 기가 막힌 묘수 해결책을 발표해서 전 세계가 뒤집어집니다. 난리 났다. 그건 바로 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합법화 추진. 이 유튜브가 없으면은 이 유튜브랑 이 똑같이 만들어서 쓰자, 이런 거죠. 그뿐만이 아닙니다. 또 이 컴퓨터 공학의 대표적인 계열, 이 보안 부문의 이 어나니머스 국제 해킹 그룹도 러시아를 활발히 공격하고 있다고 해요. 뭐 예를 들면 적의 군사 무전 채널을 해킹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SNS에 공개를 한다든지, 아니면 그 러시아 사람들이 TV를 보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국가가 재생이 되죠. 뭐 채널을 바꾸든 뭐 소용이 없어요. 계속 재생이 됩니다. 이것도 어나니머스의 소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, 사실 그 러시아에 사는 평범한 국민들이 자기들이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그 한 달 월급이 그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뭐 하늘에서 뿌려지는 게 뭐 사실 그 알 게 뭐냐 이겁니다. 이런 그 대하 드라마 연속극 하는데 그 다음 내용을 못 보고 갑자기 우크라이나 국가가 나온다? 아니면 뭐 멜로 드라마 보고 있는데 뭐 클라이막스에서 뭐 끊어진다거나 하면은 진짜 뭐 소유 사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. 이를 포함한 이 온갖 디도스들도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웹사이트에 뭐 못 들어가니 하는 소식들도 계속 들리고 있죠. 이 컴퓨터 공학이 이번 전쟁에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어나니머스가 이 컴퓨터 기술들을 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 타겟을 정해서 사용하냐, 뭐 선의의 공격이냐 이런 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, 뭐 아무튼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 화려한 데뷔를 하였고, 그 전쟁의 부산물로 태어난 이 컴퓨터라는 기계가 이제 시간이 흘러 이 하드웨어 적으로든 소프트웨어 적으로든 뭐 서비스 플랫폼 적으로든 이 전쟁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는 사실 그 머리가 좀 띵했습니다. 저는 제가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이 사이버전이 중요하다, 이 육해공 그리고 사이버전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컴퓨터로 국방의 의무를 지켰는데, 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컴퓨터로 전쟁을 한다면은 뭐 상대 국가의 댐 관리 시설에 이 원격으로 접속해서 모든 수로를 이 한 번에 오픈하는 뭐 그런 커맨드를 날려라, 이게 사이버전인 줄 알았습니다. 근데 막상 보니까 이 페이스북 금지, 인스타 금지, 아 이런 게 사이버전이구나, 이 소프트웨어 힘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TV에서 뭐 아무리 뭐 강철 부대니 뭐 더 솔저스니 뭐 특수부대 요원들이 뭐 턱걸이를 하고 뭐 작전 수행을 하고 할 때 야 묻지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 키보드 두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어? 슬프다 했는데, 컴공분들 중에 혹시 뭐 그런 생각 하신 분들 계셨다면은 뭐 그 안 되는 몸으로 뭐 헬스장이니 뭐 1대1 PT니 끊으셔가지고 뭐 딱 2주만 가고 뭐 나머지 금액은 뭐 환불이 되니 안 되니 뭐 하지 마시고 노트북 드시고 이 좋은 플랫폼 좋은 서비스 만드셔가지고 국제적으로 성공을 한 다음에 전쟁이 터졌을 때 해당 나라를 밴시키게 되면은 이 주민들 마음에 작은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도 뭐 UDT니 뭐 707이니 하시는 분들을 더 안전하게 작전을 빨리 끝내드릴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, 다시 한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서 빨리 종결되기를 바랍니다. 아무튼 저는 이 1차 세계대전은 화학전, 2차 세계대전은 물리수학전, 이 현대전은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이제 중요하게 활약을 하고 있다, 이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보고 한번 이 밀어붙여보고 다시 한번 이 컴퓨터 공학도 및 이 프로그래머분들의 그 노력과 그 코드들 그거를 다시 한번 이 대중들이 잘 평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컴퓨터의 밸류를 한번 올려쳐보고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이었습니다.